디폴트 아규먼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면은 이제 SQK라고 하는 펑션이 정의를 하면서 파라미터가 세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.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세 개를 다 주게 되면은 요세 개의 값이 다 이렇게 세팅이 설정이 되는 건데, 만약 하나만 주게 되면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 값과 이 값으로 넣겠다는 말이죠. 만약 두 개를 준다고 한다면은 이 값과 이 값은 주어진 두 개의 값으로 하고 나머지 세 번째 파라미터는 이걸로 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. 그것을 이제 Default Argument Value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 내용이 진행되는 거고, in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시리즈죠. 이 시리즈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느냐. 말 그대로 영어로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. OK. OK는 물론 인풋에서 받은 거죠. 우리 이전에 다 봤던 내용들입니다. 두 번째 요것을 이제 한번 볼 것이 있는데, 요것이 이제 이베리에이션 할때 디폴트 값을 뭘로 할 것인가는 이 함수를 파이썬에 한번 쭉 읽어볼 때 결정을 합니다. 그럴 때 아규먼트는 i라고 넣는다고 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 값도 안 주게 되면, 지금처럼 아무 값도 안 주게 되면은 이 함수를 파이썬에 읽을 때 i의 값은 이거잖아요. 이것이 변함이 없습니다. 그래서 5가 나오게 되는 거죠. 나중에 i를 이렇게 바꿔준다 하더라도, 바꿔주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그죠? 그리고 만약에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? 안 주게 된다고 한다면은, 그때는, 이것때는, 이걸 그냥 호출하게 되면은, 요 평가할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파이썬에 아무것도 알고 있는 정보가 없으니까, 이때는 시스템이 에러가 나오죠. 타입 에러입니다. 그죠? 그럼 어떤 값을 주어줘야지, 뭐 8이면 8, 그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. 만약에 이 함수의 정의가, 그러니까 여기 뒤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, 그럴 때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. 그때는 i 메트로가 i라고 한다면은, 그때는 이제 8이 주어졌으면은 그대로 이제 8이 출력이 되죠. 지금 8이 주어졌으니까, 그죠? 8이 출력이 되지만, 만약에 8이 없다고 한다면은 아규먼트는 6이 되죠. 여기가 이제 이것을 이베리에이션 할 시점에 i 값은 6이니까, 그런 개념입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정리하는 것이 요건데, f라고 하는 펑션을 지금 두 개의 파라미터 아규먼트를 지금 주어졌죠. a가 있고 l은 빈 리스트가 주어졌습니다. 그리고 l append a, return l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그럼 프린트 이제 해서 f1을 호출했다. 그러면은 l에 1이 들어가죠. 그런 다음에 append 1을 하고 f2가 주어지면은 또다시 되고 해서 이게 하나씩 합쳐지게 됩니다. 그죠? 그 원인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의 경우 l은 none이라고 디폴트 값을 준 겁니다. 그죠? 디폴트 값이 주어졌으니까,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숫자만 던지게 된다면은 이때 L은 none이 되니까 none에다가 append를 시켜서 값이 이렇게 하나씩만 떨어져 나오게 되죠. 그러니까 디폴트 값을 이렇게 L을 none으로 주는 경우와 주지 않는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점을 한번 잘 보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.